자, 오늘은 자동차 워시액 한번 넣어볼 거예요. 워시액은 주기적으로 보충해 주는 게 좋죠. 왜냐면 워시액이 없으면 안 돼요. 필요할 때 앞유리도 좀 닦고, 그러니까 안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워시액은 중간중간에 점검하셔가지고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이거 1.8리터에 한 이마트 노브랜드 기준 1800원이거든요. 에탄올 워시액, 식물성 에탄올이라고 하네요. 얻는 점은 영하 25도 이하에서 온다고 나와 있어요. 그냥 이거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어이구, 강아지도 온다. 이게 워시액, 스파크는 여기가 워시액입니다. 이거 열어가지고 보충하면 돼요. 자, 거의 다 넣었습니다. 1.8리터 중에서 이 정도 남았어요. 이 정도 다 넣었으면 뚜껑을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똑소리 났도록 닫아주면 끝. 자, 봉구도 한번 넣어볼까요? 봉구도 이거 앞에 버튼이 있어요. 레버 당기면, 아, 좀 세게 잡아당겨야 됩니다. 여기도 뭐가 걸리는 게 있네요. 레버를 안에 이게 있어요. 이거 처음에 다 열리는 게 아니라 걸쇠가 걸리는데 이걸 잡아 당겨 가지고 이렇게 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워시액이거든요.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네요. 얘는 좀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으아, 더러워. 여기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얘는 넣기도 편하네요. 그냥 꼬다리 넣고 그냥 넣으면 돼요. 뭐 가득 채울 필요 없으니까 이 정도만 놓고 뚜껑 닫고 똑소리 날 때까지 꾹 닫으면 됩니다.